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컴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충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해당 제품은 저희가 4월에, 2021년 4월에 저희가 판매한 제품이고요. 르누아르 4650G 제품에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보드는 에이서스 A520M 플러스 제품이고요. 증상은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칩셋 드라이버, 그리고 ATI 그래픽 통합, 아드레날린 드라이버 설치하고 나서 윈도우를 업데이트를 할 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4월 달에 처음에는 그래픽 드라이버 충돌 이런 메시지가 떠서 메인보드를 한번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그래픽 드라이버 쪽 또 메시지가 또 떠가지고 CPU를 교체했어요. CPU를 교체하고 또 윈도우를 다시 까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메시지 왜 뜨는지 잡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라이젠 ATI CPU 팀에도 문의를 해보고 답변도 받고, 결론적으로는 부품상의 문제는 아니다. 각 부품의 문제는 없고 ATI 칩셋 드라이버, 아드레날린 그래픽 통합 드라이버 설치 후에 윈도우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윈도우가 통합 드라이버를 덮어 씌우면서 나타나는 충돌, 그래도 다크플래시 화이트로 또 조립을 해서 또 잘 쓰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셔서 또 저도 마음이 좀 그러네요. AMD CPU 팀에서 9월 미공개 버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9월 미공개 버전을 설치했더니 업데이트할 때 오류가 안 나네요. ATI 칩셋 드라이버가 계속 버전업 되면서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윈도우 업데이트도 해보고 있는데 잘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법은 윈도우 설치 그리고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나오는 드라이버 제조사 거 설치하고 ATI 9월 미공개 버전 드라이버 설치, 그리고 나서 윈도우 업데이트 했더니 ATI 오류 메시지 없이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윈도우 업데이트가 기본적으로 통합 드라이버들을 설치를 해요. 새 버전에 새로운 드라이버를 깔고 윈도우를 업데이트하면 통합 드라이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오류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 통합 드라이버 설치가 안 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일반적으로는 윈도우 설치하고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면 기본적인 드라이버들은 윈도우에서 통합 드라이버를 밀어줘서 업데이트 설치가 되거든요. 이제 그걸 막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드라이버 버전을 깔겠다. 너는 깔지 마라. 내가 깔게.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세 가지 설정이 있고요. 내 PC에서 속성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 들어가면 하드웨어 여기에 장치 설치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장치 설치 설정, 그리고 여기 보면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체크라고 저장 누르고요. 확인.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 오른쪽 버튼 관리자 권한 실행, 여기 항목에 가시면 gpedit.msc 실행을 하면 로컬 그룹 정책 편집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 항목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제가 좀 띄워놨거든요. 하나는 관리 템플릿, 윈도우즈 구성 요소, 윈도우즈 업데이트 항목에 가면 여기 윈도우즈 업데이트의 드라이버를 포함하지 않음, 여기에 사용 확인.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구성, 관리 템플릿, 시스템, 장치 설치에 가시면 오른쪽에 장치 드라이버 원본 위치에 대한 검색 순서 지정, 여기 하단에 검색 순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검색 안함 해놓고 사용하고 적용 확인,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할 때 윈도우가 밀어주는 통합 버전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버전, 내가 ATI 칩셋 몇몇 버전 깔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막아주는 거예요.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타는 경우에는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해당 정보는 AMD CPU 팀에서 정보를 받고 쿨앤조이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보기란에 제가 주소는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 사용할 때 하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드라이버를 깔고 나서 윈도우즈로 업데이트했더니 통합 드라이버가 자꾸 내 거를 건드려 자꾸 문제를 일으켜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통합 드라이버를 윈도우가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해당 영상은 4월에 저희한테 구매를 하셨던 우리 고객분께서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지? 내 컴퓨터가 뭐가 이상 있지? 관련된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인보드가 에이서스 A520M 플러스 제품인데 보드를 다시 한번 더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고를 하려고 했으나 기가바이트로 바꿉니다. 제가 지금 기가바이트 제품으로 4650G 잘 쓰고 있거든요. 기가바이트 A520M 어로스 엘리트로 교체를 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단가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고 이 메인보드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든지 제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윈도우즈 업데이트 할 때 윈도우즈가 밀어주는 통합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싫다, 그걸 막고자 한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